있어. 응? 뭐니 진짜. 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제가 거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 댓글로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너무 너무 추한데? 여튼 제가 진짜 간략하고 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월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월요일 딱 점심을 먹고 그리고 화요일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점심이 마지막 식사고 화요일 점심이 첫 식사인 거죠. 그리고 목요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24시간 단식을 하고 단식하는 기간에는 물이랑 아메리카노밖에 마실 수가 없어서 24시간 동안 단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자는 시간도 그 24시간에 포함이니까 사실 평소에 아침 잘 안 드시고 그냥 진짜 가끔 저녁도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그렇게 힘든 단식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 더보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몸무게는 따로 안 재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몇 킬로 빠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이 노화에도 그리고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퀵하게 머리 말리고 빨리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출근해 보겠습니다. 제 앞머리 보고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출근하면 다 펴져가지고 일부러 고데기 아니 일부러 헤어롤 말고 좀 오래 있었어요. 오늘은 이거는 신혼여행 때 샀었던 티셔츠인데 처음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하늘색 핀트 팬츠 입었고 오늘은 책 들고 가야 돼가지고 일부러 에코백을 뺐어요.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그러게? 양이 많을 것 같긴 해. 다 먹으면 불러요. 그쵸? 맛있겠다. 이거 좀만 챙겨가 볼게요. 네. 꼬려가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소금 더 가져오세요. 아니, 더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양이 많네. 이거 드셔보실래요? 아, 뭔가 갈아서 있는 베이컨이 들어있는 것 같아. 원천차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24시간 만에 식사. 컬프. 아, 탄수화물. 나중에 먹을 거. 어때요, 과장님? 괜찮아요? 먹인 줄. 과장님, 어때요? 첫 피인가, 시식후기. 드레싱도 한 번 줘. 드레싱도. 필요하네.
뭐요? 뭔데 그래? 잘 있었니? 뭐야, 너 왜 거기서 뛰어? 뭐구나? 왜? 안방 껴줘서 그래? 오빠 몇 시 퇴근했거니? 너 늦게 퇴근해? 그거 왜 갖고 왔어? 엄마가 놀아줄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저는 기운이 빠지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일부러 아껴놨던 메뉴를 먹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뭐 진짜 많은데? 제가 이런 날 먹기 위해서 아껴놓은 메뉴가 있는데 바로 석관동 떡볶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협찬 받았는데 제가 떡볶이라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막 순대랑 튀김이랑 볶음밥까지 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저의 이 우울한 기분을 떡볶이로 풀어보겠습니다. 힛! 어? 엄청 작은데? 배가 아직 통화 중이어가지고 먼저 먹겠습니다. 뭐야 쟤네. 불매 오기 전까지 먹방 분위기로 한번. 제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끄러를 선곡해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밀떡이고요. 이거 딱 약간 그런 분식집 맛? 왜냐면은 분식집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어묵 이렇게 팔잖아요. 그 어묵 국물 가지고 떠가지고 보통 떡볶이 만들잖아요. 그 맛이 나요, 여기서. 밀떡이라서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딱 진짜 그 추억의 분식집 양념.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다. 그럼 다 먹어야지.
국물이 없어. 이거 약간 국물 없는 스타일이고. 맛있지? 이게 약간 근맛 나지 않아? 그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이렇게 떠서 막 팔잖아. 딱 그 맛이잖아? 어묵 맛이 엄청나. 먹었어. 날 위로해 주겠니? 언제 가는데? 미쳐버렸니? 휴가 끝나자마자. 마시고 뒤져버리고. 거의 많아가지고 애들이. 저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이 다리.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제 점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식 중이에요. 근데 이번 주 먹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뭔가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 이것도 새로 사는 옷인데 제가 뭔가 찍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위에 기본 그런 반팔 화이트 셔츠를 입었고 아래는 카키색 린넨 스커트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망고에서 그때 샀던 벨트인데 잘 안 하게 돼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벨트도 매봤습니다. 그럼 전 다녀올게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 시원한 생맥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추천받은 그런 술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맥주로 목을 축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 거야? 근데 막 배 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겁나 시원하겠다. 많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 내일 많이 먹는 거. 내 생일. 감사합니다. 사과. 얼굴네. 안 됐잖아. 뭐야? 아예 깡이야? 봐봐. 약간 저렇게 하나씩 써있는 글귀 같은 거 있잖아. 저거 보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옛날에 특이했어. 아, 제대로 자르라고요. 엄마 맛있다. 야, 엄마 맛있다. 옳지. 아이고. 아이고. 잘 있었니? 김문객으로. 아, 간지러워. 음식을 좀 하려고 컬리에서 장을 좀 봤어요.
등갈비인데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등갈비 강정을 또 집들이 메뉴로 해보려고 일부러 시켰어요. 다음은 이거는 치즈 슬라이서. 지난번에 샀던 브라운 치즈 그거 약간 얇게 썰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치즈 슬라이서를 샀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 올 때 그 식사빵 위에다가 브라운 치즈 얹어주려고 일부러 시켰는데 타르틴 빵을 콜리에서 팔더라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먹을 건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사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던 광화문 미진 메밀면입니다. 메밀국수 엄청 유명한 미진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맨날 가본다고 하면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콜리에서 거기에서 나온 메밀국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일부러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뭐 알고 왔어? 좋아. 아, 더러워. 왜 물 안 마셔, 너네? 이거 등갈비 핏물을 빼야 돼가지고 지금 물에 좀 담궈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몇 대 없어? 아닌가? 음식은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에헤. 어우, 빵 되게 두껍네.
치즈. 이런 건 어디서 사? 어? 와인바에서 샀어. 아니 맛이 어떤가 먹어보고 있었어. 야 너 이거 한 입 먹어봐. 어떤가. 나 처음 도전해보는 거야. 맛있대? 맛있어? 응. 치즈 신기하지 않아? 응. 카라멜 맛 나지 않아? 아 그래? 아니 완전 치즈. 카라멜... 진짜 와인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 완전 치즈 맛. 카라멜 맛이거든? 카라멜 맛은 안 나는데? 어 정말 너 저리 가. 아 그럼 걔네 둘이서 같이 집에 같이 오겠네. 돌아올게. 데르마. 데르미요? 시험 잘하던데. 한 시험 하던데. 별로 웃기지 않냐? 어, 너무 웃겨. 아, 네 웃음 소리가 개웃겨. 아,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날. 아, 진짜 언니랑 계속 막 엄청 웃었네. 젠장. 어떡하지? 그거 어차피 양념 붙일 거 아니야? 맞아, 붙일 건데. 나 처음에 못 썼다고. 그래? 그래도 잘 일어나는데? 아파, 근데. 집 위크 좀 알려줘. 마음이 좀 급한데? 왜? 술 나가서 산 나가서 산 것밖에 없는데 술 먹을 때 술 안 있는 것 같아. 술 좀 들었어. 낯선. 아니야 들어가. 내가 껴줄 수 있어. 아 그래? 여기 살면 살 좀 빠지겠다. 20원. 아씨, 거울이 나타났어. 긴장 상했어. 반응 좋았어. 따라. 아 뭐야? 그냥 바로 소맥 타는 거야? 아니 지금 뭐 콧물 막 흘렀어. 아니야 난 열 받았어. 이렇게 되면 나는 집 갈라면은 맨정신으로. 아 그거는 한 8시쯤 얘기해. 아,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 초치는 소리 하지 마. 짠. 내 자유를 위하여. 위하여. 희망하는 느낌. 김정은 좀 웃기지 않아? 이모처럼 웃지. 아. 이건 뭐야? 아, 그거 아래로만 근데 박스. 나 발받침대. 아 그래? 그치? 뭔가 발 딱 위치가 여기가 딱 발인데 편하지 않아? 이거 나 어서 발로 밟아도 되나? 저거 원래 그냥 요가 블럭인데 아~ 발받침대로 쓰고 괜찮네. 아니 뭔가 나 너네 빨리 먹어봐. 너네 밥 반박스만 먹어.
아 일단 빵으로. 그러니까 나 빵 하나 먹었어. 너무 불린데서. 너무 줄였어? 아 나 아까 어때? 오다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소화제 먹고 왔어. 키우는 거 보러? 어. 또 어땠어? 여기 있어. 응? 아니 근데 소주 뭐 이런 거 4,000원씩 받나? 그래서 그러면? 생맛이듯이 먹지 아. 말라. 진짜. 맛있어. 표정 봐. 미쳤나 봐. 돌았냐? 괜찮니? 응. 맛있어. 마카롱 여사 레시피야. 아 이거? 나 그래? 나 좋아해. 마카롱 여사. 아, 맛있다. 맛있어? 김만이 요리 좀 하네. 김만이 잘해. 손가락 둘레 빨개졌어. 그만큼 야, 맛있단 소리야. 그만큼 맛있단 소리야. 그래 잘 먹어도 지랄이야. 먹어도 지랄이야. 조금 되지만 재수없으니까. 나 너의 깨시로. 너가 질겁 하는 마음을 뭔가 알 것 같아.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어, 깜짝이야. 야, 물티슈 줘. 시리 갖고 왔어. 뭐, 물티슈 뿌리라고 그래. 좀만 있다. 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가 그때 얘기해가지고. 나 뚜레쥬로 알바할 때. 야, 마법으로 빨지 말라더니. 지가 빨고 있더니 짜증나게. 언행 블리치 아니다. 내려가면 대학교 선배가 그때 크림치즈가 한 생소하잖아. 나보고 빵 사온 거 같은 거야. 야 먹어. 와 일로. 뭐야? 개 무서워. 개꼰대. 어 얘가 갑자기 안 먹어 먹는 척하고. 담당해. 아 김정아 지금은 또 빼지 마라. 너 취향을 빼게 해줄게. 아, 한 일곱 시. 일곱 시 먹어. 정은이 취향을 본 적 없는 거 같아. 중고 이후. 아, 진짜 저 간신들이. 진짜 내가 맨날 매겨서 키운 것들인데 진짜. 맞아. 원래 얘가 제일 챙겼지. 근데 내가 얘네 매겨 키웠어. 맞아, 매겨 키웠지. 오늘 나 애쓰. 맥주 시키면 지랄하고 내가 진짜. 졸라 애쓰였었는데. 맞아. 그지. 너 박명수 못 봤지? 조이 진짜 잘 찍어주는 거. 어, 나도 봤어. 어, 나 해줄게. 뭐라고 이거 서큐레이터라고? 야 근데 이거 너네 언제 샀어? 아까 롯데마트에서. 아 롯데마트에서 바로 산 거야? 와. 야 근데 너네 너무 비싸 보는 거 아니야? 얘가?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오 맞아 100만 원. 10만 원이 야 서큘레이터에 어 서큘레이터에 샤넬이잖아. 너 몰랐어? 왜 이거 샀어? 아니야 빨리 필요 없는데 괜찮은데? 어 아니야 너가 다시 누구 환불해줘. 어 누구 줘. 오늘 게임에서 가져가자. 야 이거 천장에 달아. 우와 샤넬파트. 어, 잘 쓸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상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그지. 불편했어. 아 이거 나와요.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죽겠네 이거. 이심이 너 좀 옆으로 가봐. 자 나와. 나 나와야 돼. 나 나와야 돼. 아니 나 나와라. 너 말고 나. 너 얘도 나와야 돼. 써라 닦아. 코프는 거. 야 이거 꼭 올려. 꼭 올려줘 제발. 진짜 제발. 아니야 일단 내가 하고. 얘들아 내가 설명해줄게. 최대 아, 아 씨발 몰라. 이거 안 올라. 하나 둘 셋. 짠 짠. 야 불렀어. 야 누가 뭐야 마약 파티야. 이게 뭐야. 미안해 이거. 아 신비 왔다. 야 신비 왔다. 신비 저 좀비 왔다. 좀비. 김정아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아 진짜. 아, 나이 시간에 거기서 멈췄다. 야 뭐 육각수야 육각수. 뭐 육각수야 옛날에. 육각수 저.